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환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 지금 네.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이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네? 네.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수사의 개입을 할 누가 하는 국방부에 담임을 저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을 궁금하신 걸 제가 아는 한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네. 거기 나오셔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자제분도 전화 안 하셨죠? 근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관님의 가족을 수십 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제가 수사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국회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밝혀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본 도리 앞으로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불가능하게 가족에 대한 공급을 안 할 수 없었던 건 일상화되는 사회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애국심도 사라지게 되니라.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겠습니까?